투어를 하러 지프차를 만났습니다. 이곳이 화이트산등이란 곳에 있게 됐네. 어허, 우리의 지프 옐로우원. 엄청 투어로 손님들이 많이 많이 계시네요. 5시 지금 시간. 한국분들 죄다 하얀색 입고 오신, 하얀색 옷을 입어야지 예쁘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가. 2% 600. Okay, okay. Pay now. Okay. What is your name? 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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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Yeah, 600. 여기서 이제 해 뜨는 거 보는 건가 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사실 지금.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보이지가 않아. 별이 너무 많은데 안 나와. 뭐지? 별은 나오지가 않는다. 이거 휴지성 아니야? 바로 앞에? 여기서 해 뜨는 걸 기다리는 건가 봐. 사막입니다. 우와, 모래가. 그 비춰지니까 좀 그래 나온다. 와우. 운동화 신고 와야겠네 여기. 아닌가? 쓰레빠 신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아니 이거 별 앞에 봐봐. 국자 이거 그거 아니야? 별 진짜 많아. 맞네 7개. 와 존나 가깝게 보인다. 여기 조금 막 떨어져? 오오 불러 떨어지면 그럴 것 같아. 무서워 무서워. 그만 가. 보이지 않는다.
사막을 베트남에서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살짝 추워요. 등판을 보고 있어요. 엄청 발길 타고 다리 올라오죠. 약간 해가 뜨나? 아닌데 아직도 꺼먹고 조금 해가 뜨기 시작하는 중. 약이 취한데 조금씩 해 뜨는 것 같은데 뜨고 있어. 아, 해가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아, 되게 멋있네요. 아, 어? 와, 이제 해가 상당히 떴습니다. 와, 와, 사막이다. 사막은 난생 처음 와봐요. 사막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막을 왔습니다. 우리 둘이 사진 한 번만 찍어 달라고 할까? 저분한테? 아, 괜찮아. 아, 됐다. 오, 어떡해?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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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여기 꼭 와보세요. 와, 이거 사막처럼 강추. 와, 너무 좋네. 와, 너무 멋있다. 아, 이거 경치 너무 멋있는 걸로. 너무 좋다 여기. 와, 오, 진짜 너무 좋다. 되게 신나죠, 뭐. 엄청 많이 떴네. 이제 해가, 와, 눈이 부십니다. 아,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주시고 사진 조도까지 맞춰주시는. 아, 여기는 핑크 지프 엄청나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멋있다. 사막. 베트남에 이런 사막이 있다. 어디로 가는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주시. 키 180cm. 아, 여기 너무 예뻐. 여기 모습. 여기가 너무 예쁘다. 하늘도 이렇게 파랗다고?
역시 오늘 날씨 요정이 또 따라와 주시네. 너무 멋있다. 오길 잘했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또 어디로 가는 거지? 사진 이제 그만 찍어도 되는데? 사진 많이 찍었네. 바람은 가는 게 간만이어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도로가에서 이제 사진을 찍나 본데 굉장히 엄청나게 끌려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아 힘들어 죽겠. 그만 찍고 싶은데 계속 사진을 일단 놓고 찍어볼까? 인사? 나오지 않을까? 인사해.
용과라고 했는데 이게 용과 밭인가? 이게 용과다. 왜? 이게 커지나 봐. 커져가. 아, 진짜? 이게 아. 저기. 끝나가는 듯. 레드 샌듄, 화이트 샌듄 왔다 오니까 또 레드 샌듄. 아, 너무 힘든데. 붉은 모래 사막입니다. 아, 진짜 모래가 붉네. 진짜 아까 거기는 하얀 모래고 여기는 붉은 모래. 아, 올만해. 한번 올만해. 너무 힘들다. 근데 밥도 못 먹고 너무 배고픈데. 장난이지 뭐. 언제 또 와? 아, 사막을. 모든 배터리가 다 자달고 있어요. 아이폰도 끝. 넷도 끝. 안녕. 무인의 시프 투어. 굿. 사진을 매우 많이 찍는다. 힘들어. 사진 한 2,000장 찍혔어. 너무 힘들어. 요정. 어머. 해주시. 요정의 선물? 요정의 선? 요정의 물? 아. 짐벌이 배터리가 다 나가서 DSLR로 촬영. 이게 예쁘긴 해. DSLR이 예쁘긴 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투어의 마지막 코스. 요정의 선물. 아, 힘든데. 4시 반부터 나와서 지금 9시가 다 됐어. 아, 반미 하나 준 거 흡입하고 이제 마지막 코스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신발을 벗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제 한번 와볼만 하네요. 굉장히
대장의 샘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365일 물이 마르지 않는 동양의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다 보니 예쁘네요. 외국인들도 많고. 발 담그니까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365일 마르지 않는 거구나. 예쁘다. 위로 가. 내 발목도 아작날까봐. 불안. 작은 그랜드 캐년. 여기 멋있네. 멋있어. 멋지네.